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시대에 저희 성남산성교회 초등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산성교회 부목사로 있는 한찬성 목사입니다. 저희 초등부는 예쁜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쁜마을 아이들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점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있고 주중 나눔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수행을 해서 얻을 수가 있고 전도를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예배 출석을 4점으로 주고 지각을 할 경우에는 3점을 줍니다. 예배 순서를 참여하게 되면 2점을 주게 되는데 대표 기도와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경 봉독을 하게 되면 이런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 노트를 준비하여서 설교 노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작성하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설교 노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에 자기 이름의 폴더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줌에서 소회의실을 통하여서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주일날 공과를 마치고 나서 그 숙제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또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게 되면은 그것을 체크하여서 저희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중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말씀을 좀 요약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요약을 해서 올리게 되면 그것을 점수로 주게 되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 그 영상을 보고 나눔을 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저와 함께 화요일과 목요일날 줌을 통하여서 함께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저랑도 시간이 안 맞고 부모님과도 할수 없는 아이들은 유튜브를 보고 혼자 영상을 보고 정리해서 올리게 되면 그것도 점수를 주게 됩니다. 저희는 미션 수행이 있는데 주중 미션이 있고 월 미션이 있습니다. 주중 미션은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주제가 천지창조였다면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관련된 음악을 만들거나 시를 쓰거나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그것도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월 미션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는데 월 미션은 한 달에 두 개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도신경송을 외우고 그거 MR을 통해서 노래를 불러서 올리게 되면은 그것을 점수를 주게 됩니다. 월 미션은 이런 그림을 통하여서 또 음악을 통하여서 율동을 통하여서 할수 있도록 다양하게 아이들이 월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저희는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친구들은 점수를 주게 되는데 전도한 친구가 4주 동안 나와야 등반할 수 있게 되고 4주 동안 나와야 전도된 친구도 50점을 주고 전도한 친구도 20점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점수를 모은 걸 가지고 100점 단위로 5,000원씩 올라가는데 계속 꾸준하게 모아서 결국 자기가 쓰고 싶을 때 5,000원짜리를 쓰고 싶으면 중간에 써도 되고 나는 1,000점을 모아서 5만원짜리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1,000점까지 모아도 됩니다. 자기가 모은 점수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링크를 보내주게 되면은 그 링크를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연도에 제가 초등부를 처음 맡게 되었는데 초등부를 맡고 나서 아이들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만나서 간식도 못 주고 선물도 못 주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비대면에서 할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S포인트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얻는 것이 바로 S포인트인데요. S포인트는 저희 교회 산성교회이기 때문에 산성교회 S의 약자, 그리고 스낵의 S의 약자,
해가지고 아이들이 간식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른다거나 설교 시간에 질문했을 때 질문을 열심히 답하고 하는 아이들은 S포인트를 더 추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매주 아이들에게 일괄적으로 간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그걸 한 달 동안 모아서 배달을 한 번씩 가는데 그때 S포인트를 가장 많이 받은 1등, 2등, 3등에게는 더 큰 상품이 나가게 됩니다. 플러스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S포인트 점수 제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쁜 배송을 가게 되는데요. S포인트와 간식 배달을 플러스해서 함께 저희는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 주보를 만들었는데요. 예배 시간 15분 전에 아이들을 단톡방에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줌 온라인 예배를 누르게 되면은 줌으로 예배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예배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사도신경과 대표기도, 말씀봉독, 주기도문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부 안에서는 아이들 광고할 부분들, 주중 나눔, 그 다음에 퀴즈, 미션 등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퀴즈 풀러가는 것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게 되고 퀴즈를 풀어서 70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아이들은 점수를 더 주게 되는데 70점 미만의 아이들은 다시 풀어서 70점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부 안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웹툰도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모은 점수도 볼 수 있게 하는데 기독교 웹툰은 아이들이 요즘에 웹툰을 많이 보는 문화이다 보니까 이왕 보는 거 기독교적인 웹툰을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독교 웹툰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점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이들 추석 점수 및 이런 점수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15분에 이제 아이들한테 온라인 주부를 보내고 20분에 이제 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뜨면서 배경음악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30분부터는 이제 영남 선생님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랜선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가상 배경으로 쓰기 때문에 아이들과 만날 때는 뒷배경이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랜선 게임 할 때는 이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11시가 되면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 항상 예아송을 먼저 부릅니다. 예아송은 예꿈 친구들 하이라는 뜻으로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건데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해요. 예배 지금 시작해요. 준비하라 준비하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꿈 친구들 예하. 이 예아송 전에 들어온 친구들은 출석 점수 4점을 주지만 예아송 마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친구들은 출석 점수를 3점을 주게 됩니다. 11시에 이 예아송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인드맵 설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머릿속에 말씀을 구조적으로 좀 외웠으면 좋겠다, 좀 더 눈에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마인드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설교 노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과 매주 일주일에 한 구절씩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데요. 그 오늘 배운 말씀 주제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말씀을 랩으로 외우게 되는데 매주 하나씩 해서 유튜브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랩으로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쁜마을 점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출석, 그리고 예배 순서 참여, 설교 노트 작성, 공과 숙제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 참여는 이렇게 사도신경과 대표기도, 그다음 말씀 봉독, 주교도문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했던 아이들만 계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배 순서에 참여한 아이들은 특별히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성경봉독은 그냥 읽으면 되는데, 대표기도는 그 아이가 금요일까지 저한테 대표기도문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표기도를 이렇게 글씨를 써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고,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표기도 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책을 준비하고 말씀 시간에 열심히 쓰는 모습들을 보면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설교 노트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 끝나고 나면 이렇게 뒷부분에 숙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본인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또는 글씨를 써서 찍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면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되고 글씨를 써도 되고요. 이제 주일 말고 주중에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주중 나눔이라고 저희가 붙이고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만듭니다. 주일날에는 마인드맵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제 주중에는 프레이즈라는 걸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찬성 목사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후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혼자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해서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부모님과 함께 저 영상을 같이 봐도 되고요.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줌줌 이라는 것을 통해서 줌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프레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제 얼굴과 글씨를 같이 내보낼 수 있는 프레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줌 나눔을 하고 나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게 되면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주미션에 대해서 또 월미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미션은 이번 주에 들은 말씀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게임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어요. 자,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또 만든 친구도 있고요. 이 친구는 특별히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서 바벨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미션을 아이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 미션은 이 사도신경가를 외우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노래로 외울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제가 MR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고 그 MR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 편집하는 것들도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내줘가지고 아이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걸 배우고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른 월미션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는 10계명 포스터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10계명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주미션도 하고 월미션도 하고 뭐 설교 작성 그리고 공과 숙제, 주중 나눔 등을 한 것들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모으게 되는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마을 친구들 폴더에 들어가 보면 학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찬이라는 친구 거 보면은 찬이라는 친구에게 이 폴더를 공유했습니다. 그럼 미션이 있고 설교 노트랑 또 공과 숙제 이렇게 한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폴더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폴더는 자기만 볼 수 있게 하였고 선생님과 저는 다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 나눔도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수를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